가격과 가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약 6,000원 하는 짜장면 한 그릇이 30년 전에는 2,000원 수준이었다. 30년간 짜장면 가격은 두 배가 되었지만 짜장면 한 그릇이라는 음식의 가치는 동일하다. 이처럼 가격과 가치는 명확히 다른 개념이다. 특히 투자의 관점에서 가격과 가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비대면 IT 기술을 보유한 A라는 회사 주식이 주당 1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현재 A 주식의 가격은 1만 원이며 가치 역시 1만 원으로 평가받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과 가치는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같은 환경 변화로 조만간 A 회사 매출이 급성장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래 가격은 훨씬 높아질 잠재적 가치를 보유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투자는 이처럼 투자 대상의 현재 가격과 미래 가치의 갭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투자 대상의 현재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며 이를 알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는 교통이나 학군, 개발 이슈 등을 근거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도 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유사 주식들과 비교할 수 있는 PER, 주가 수익 비율, PBR, 주가 순자산 비율 등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분석하고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가격과 가치를 혼동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가격과 가치의 괴리로 인한 경제적 현상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가 17세기 튤립 광풍이다. 중세 네덜란드의 튤립 구근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을 상회해도 사람들은 몰려들어 구매했었다. 그러나 심리적 거품을 거두고 난 튤립의 실제 가치는 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함으로써 많은 투자자는 손실을 보게 되었다. 증시 격언 중에 내가 거품 안에 있을 때는 거품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거품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면 거품 밖에 있는 사람들의 진지한 충고도 흘려보내고 결국 거품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그것이 거품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가격과 가치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